오늘은 볼펜이 있어야 됩니다. 볼펜 챙겨주시고 우리가 교회 그리고 신부라 불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신학생들조차 공포에 떨게 만든 바로 히브리어 공부 시간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작성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의 원뜻, 하나님의 원뜻을 알고 싶다면 히브리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개역 개정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을 원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깊게 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기초적인 히브리어를 공부하셔도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원뜻을 성도님들께 조심스럽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머리 아픈 이 히브리어를 잠시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권사님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쉽게 알려드릴게요. 핵심 말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특이한 점 없습니다. 난해한 내용 없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요? 여기에 원뜻이 있다고요? 이게 원뜻 아닙니까? 하실 거예요.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22절에 만드시고 찾으셨죠? 만드시고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바나. 바나나 할 때 바나. 바나. 바나나 하면 안 돼요. 바나. 네.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합니다. 바나. 제가 간사님께 부탁드려서 히브리어 이렇게 글 띄워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그 글 보는 순간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시험 들까봐 제가 그 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자,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합니다. 바나가 무슨 뜻이냐? 만드시고에 동그라미를 쳤으니까 당연히 만들다겠지 생각하셨죠? 틀렸습니다. 바나의 뜻은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건축하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이 가문의 성을 쌓을 때 쓰는 동사 단어가 바나.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쓰는 동사 단어가 바나.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땅을 차지하여 성읍을 건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나. 다윗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다윗성을 쌓을 때 역시 바나. 느헤미야의 인소라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쓰인 단어가 바나. 이때 쓰인 히브리 단어 모두 바나라는 거예요. 바나. 자, 히브리어 단어 바나는 건물을 지음을 뜻합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뭔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부분 다시 보십시오. 만드시고,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바나. 그렇죠. 바나. 바나의 뜻이 뭐라고요? 건축하다. 이제 이상한 점 눈치채셨죠? 여자를 만드시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계신 자매님들,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 건물입니까? 건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바나 했다고 하셨어요.
여자를 건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어째서 건축을 뜻하는 이 동사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표현으로 채택된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건축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자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아의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저를 보시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반아. 시편 102편 16절. 시온을 시온의 딸들아 그 시온을 건설하시고. 여기에 쓰인 단어도 반아. 사무엘하 7장 27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 예배하는 성전 집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에 쓰인 동사도 반아. 성전과 제단, 솔로몬의 예배당, 이 성전 건축에 쓰인 단어가 모두 반아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건축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죠. 건축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건축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하와라는 거예요. 와우! 서프라이즈! 놀라지도 않네요. 듣고 계시죠? 지금 들으신 분 지금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지금 하와예요. 그러므로 하와는 성전의 뿌리 근원입니다. 왜요? 바나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게 다름 아닌 하와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담은요? 우리 남성분들, 아담, 남자, 아담은요? 성전의 뿌리 근원이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쓰인 단어는요? 바나가 아니라 뭐냐면 야짜르, 야짜르예요. 야짜르. 야짜르의 뜻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토기장이 비유로 바울이 기록했죠.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는다라는 뜻이 바로 야짜르예요. 야짜르. 아담과 하와의 창조 개념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와우, 서프라이즈. 막 저 혼자 지금 흥분했죠 지금. 네. 좀 놀래보세요 좀. 그래야 제가 더 힘있게 전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접하기에 다 똑같이 여겼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 아멘. 그런데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는 뭐라고요? 야짜르. 여자는 바나.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히브리어 공부 시간. 자, 좀만 더 버티세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볼펜 드시고 갈비대에 동그라미 치세요. 갈비대. 22절 찾았죠? 갈비대.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젤라. 젤라. 적으셨죠? 이제 절 보세요. 이 젤라는요,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동원되는 모든 자재들, 예를 들면 시멘트, 철근, 뭐 나무, 뭐 전선도 들어갈 거고요. 샤시도 들어가겠죠? 이러한 것들, 이것을 히브리어로 젤라라고 해요. 젤라. 자, 이제 정리해보면 여자라는 존재를 건설하려면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재가 무엇이죠? 바로 아담의 갈비대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히브리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의 원뜻을 알았으니까 오늘 본 말씀을 히브리어의 뜻대로 재해석해 볼까요? 자, 22절 말씀을 보세요. 자, 눈을 딱 고정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원뜻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자, 보세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취하시어 성전을 지으시듯 여자를 지으셨다. 아멘. 이게 히브리어 원뜻이에요. 와우, 서프라이즈. 어떻습니까? 이것이 본문 말씀의 원뜻이라니까요. 아담에게서 젤라를 취하기 위해 아담은 깊이 잠들어야 했고 하나님은 그 취한 부분을 살로 채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몸이 찢기는 상함으로 성전과 같은 신부가 탄생했다는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도 능통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를 능통했던 자이기에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남편과 아내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우리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젤라를 내어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요, 구약과 신약을 따로 분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성경 역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창조 내용을 히브리어 원뜻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우리를 반드시 살리고자 자신의 아들에게서 젤라를 취하셨다는 것을요. 그 취하신 젤라로 우리를 교회로 반하 건축하셨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분의 젤라에서 났으니 마땅히 그분을 신랑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분에게 우리는 신부이니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교회이자 신부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신부라고 부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젤라로 반하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교회, 신부라 불리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젤라로 반하된 자들입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겠죠. 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겠죠.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봐볼까요? 옆에 계신 분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밉습니까? 여전히 못생겼습니까? 당연히 육의 눈으로 본다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옆에 계신 분을 통해
예수님의 찰나가 느껴지십니까? 잘났든 못났든 밉상이든 아니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분은요, 옆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 매우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에게서 찰나를 취하시어 교회로 반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의 신부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도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요 예수님이 건축하신 교회요 또 한 몸을 이룬 신부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앞으로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언행 역시 달라질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들어라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신부인 줄 알리라. 내 교회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다툰다는 것은, 갈라선다는 것은 성전을 파괴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찰나로 지음받은 교회를 박해했던 바리새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요 교회라는 것을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바울이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여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여깁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바울 한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와 능력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까? 바울 사역의 핵심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당연히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옆에 계신 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찰나가 보일 것이며 찰나로 반화된 귀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홍대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돈으로 구제 사역하는 거?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지식이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강의나 공연? 세상이 더 잘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교회만이, 예수의 신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 딱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나 살고자 한 생명을 과감하게 포기하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한 생명을 처참하게 무참히 짓밟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남을 짓밟아야 내가 승진하는 것, 내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세상 방식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올마이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바로 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 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 세상은 능히 쉽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너희를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없기에 내가 세운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 내 유일한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았단다. 내 아들에게서 찔나를 취하여 너희를 반하했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신부요 교회가 되었단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세상이 비난하는 자를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세상이 죽이고자 하는 그 한 생명을 우리는 기필코 살려내야 합니다. 세상이 포기하고자 하는 자를, 버린 자를 우리는 마땅히 뛰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야 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